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꿈을 조금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 선생님, 너 같이 찍어줘.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6학년 4번 화이팅! 자, 6학년 4번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잠시만. 오늘 학교에서 여기 예술회관 이제 보러 왔는데, 이 예술회관 그 저 제목이 뭔지 알고 왔어? 이 예술회관. 아, 하진. 선생님, 너 같이 찍어줘.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6학년 4번 화이팅! 자, 6학년 4번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잠시만. 오늘 학교에서 여기 예술회관 이제 보러 왔는데, 이 예술회관 그 저 제목이 뭔지 알고 왔어? 이 예술회관.
어디에서 왔어? 저 금호초등학교에서 왔어요. 어. 이름은 어떻게 돼? 6학년 5반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이준혁. 형? 형. 어, 혁.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요 그림이 뭐 감상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 느낌 좀 있으면 좀 상작 얘기해 줄래? 색깔이니까 지금 빛이 피노라마를 만드는 것 같고 마치 제가 게임 지금 눈 속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 한다는 그 느낌이 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이 하는 모양인지 한번 설명해 줄래? 여기 작가 이명세 작가 이름을 딱 숨겨놨고 여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면 다른 전시물을 봤을 때 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냐? 와, 이거. 그림이 상당히 4차원적인 것 같아. 어떤 느낌이 들어? 이 느낌이, 그 느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 느낌적인, 이렇게 딱 멀리서 들으면 좀 딱 2D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고 3D가 아주 착시한 상황이 이 구멍 안으로 열매들이 빨려 들어가는 되게 신선한 학생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림을 잘 보는 것 같아. 혹시 뭐 그림도 그리니? 그림 안 그리고 그림 많이 봐요. 아, 그림 보는 걸 즐겨해? 혹시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없어요. 그래, 하여튼 오늘 준일 고맙다. 잠깐만. 그럼, 반가워. 자, 오늘 저 구미 예술회가 왔는데 이 그림을 아주 자세히 보는 것 같아.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아, 이 딸기는요. 엄청나게 상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먹음직스럽고 한번 먹어주고 싶은 그리고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딸기예요. 그래? 그림 설명이 장난이 잘하는 것 같아. 네. 금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그림에서는 너무 입체적이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른 그림도 설명해 줄래? 다른 그림? 다른 거 마음에 드는 거 없냐? 마음에 드는 거는 오직 이거. 그래. 그러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 얘기해 줄래? 네. 금호초등학교 6학년 4반 22번 노나영이에요. 장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저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뭐 큐레이터 이런 건 어때? 네. 큐레이터.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델? 모델도 이제 말을 잘해야 돼. 네. 잘한다 말이지.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서 꼭 그 꿈을 이루기 바래. 네. 파이팅. 자, 그다음. 자, 반갑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 그림 전시회 왔는데 네. 상당히 네. 그림들을 잘 보고 또 조용하게 잘 감상하는 것 같아. 네. 그럼 요 그림 설명에 느낀 점 그거 좀 부탁할게. 이거 보고 봤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계속 좀 봤고요. 특히 이 남자. 그래? 이 남자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서 좀 잘생긴 잘생기는 거 보냐? 그럼 또 설명해봐. 그러고요. 저가요. 이 좀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파란색이랑 청록색 같은 색들도 들어가고 연보라색도 들어가서 너무 예뻤어요. 그럼 색감이 있다 이 말이네.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저 남자의 얼굴이 좀 많이 비장한 각오를 낀 좀 무서운 사람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사나이다운, 그지? 좀 네, 그래서 좋아요. 그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어수없지 않대. 여행이 사람은 네. 그리고 저 뒤에 새를 소리 올리고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작가들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그림 그렸을지 그거 생각해 본적 있니? 여기 배경이요. 연보라라서요. 뭔가 마법의 나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은 마법. 맞아요. 이게 손에 붕 떴잖아요. 혹시 너 이런 거 들어봤냐? 이제 작가들은 자기하고 마음에 반대되는 걸 그림을 그린대. 네? 만약에 이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졌으면 자기 마음은 슬프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 마음이 기쁘면 또 어둡게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왜냐하면 이 관람객들을 약간 놀리는 짓궂은 행동이라 할 수 있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면은 아마 재밌을 거야, 그지? 네.
자, 오늘 고마워. 몇 학년 몇 반 이름 뭐라 그랬지? 6학년 1반 30번 이지원입니다. 전요 6학년 1반 20번 김미소예요. 고마워. 네. 자, 김사장. 반갑다 얘들아. 네. 어느 학교에서 왔니? 저 금호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남학생부터 이름이 뭔지 얘기해 줄래? 저는 최준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은 신정현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제가 먼저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 여기 그 그림 제목이 장꾼들이라고 하고 갈로 새벽으로 해가지고 제가 딱 생각이 든 게요. 제가 어느 뭐 다큐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새벽에 이제 물건을 파러 가려고 이렇게 가방을 짊어도 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밑에 얼음판이라 가지고 되게 고된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벌리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포장 같은 거 보면은요 되게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포장이 그래?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달로 보면은 이게 딱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끝에 표면이 약간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해놔서 지금이 아주 춥고 사람들이 힘든데 이렇게 가기 좀 그렇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쯤일 것 같아?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약간 추운 사람? 우리처럼 그런 사람 말고 좀 눈이 많이 오는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어머니께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아니고 약간 좀 오래전에 일 안 같아? 저는 요즘 다큐 보면서 한 몇 년 전 걸 봤으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상당히 또 이제 이 세상 보는 눈이 넓구나, 그지? 그리고 설명도 아주 세세하게 잘하는 것 같아. 커서 이 다음에 꿈이 뭐지? 저는 화가도 있고 무용가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할 수 있니? 네. 그림 그리는 화가. 네. 무용하는 화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그 예술인들이 많은 것 같아. 맞지? 예를 들면요. 1, 2, 3, 4 이러면서 춤추면 되잖아요. 퍼포먼스가 되겠네. 네. 그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겠네. 새로운 장르를. 네. 다음. 알겠어. 고마워. 네. 자, 그 다음 남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예술회관에서 이 전시관에서 제일 뭔가 감명 깊었던 그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그림은 저는 제목을 보지 않고 바로 그림만 봤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생각, 제가 6학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 사회에서 농미봉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짝 뭔가 홍경래 파같이 농민봉기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뭔가 그런 비장한 각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전투라는 건 뭔가 죽으러 가는 그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못 보고 이렇게 뭔가 죽으러 가는 느낌이 되게 얼굴이 어두침침해서 저는 바로 뭔가 농민봉기 같은 그런 운동을 생각했고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하려고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이렇게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딱 뭔가 농민봉기운동? 느낌이 나서 사회에서 뭔가 그렇지. 잘 배웠다. 그렇다면 그 농민봉기 역사 말고 또 다른 느낌은 없냐? 다른 느낌이라 보기에는 살짝 이런 게 딱 장군들이랑 안 어울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 제주도에 뭐라 해야 되지? 있었는데 제주도에 나중에 얘기해 줄 때. 그런 거 같이 뭔가 죄 지으면 떠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 기양 간다 그러잖아, 그지? 유배나 기양이라 불러. 유배.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살짝 뭔가 우울한 느낌이 많이 맞아. 났어요. 자, 그럼 제목을 안 보고 이렇게 이제 그림 설명인데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당연히 장군들이지만 제 생각에는 장군. 끝내 그런 백성들 같아요. 장군을 끝내고 나서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럼 맞아. 저 보면 이제 장군들 같은데 사실은 짐꾼들이거든. 그러면 그 제목에 의해서 약간 연상작용이라고 하거나 그지? 그러면 이 짐을 메는 사람들을 짐꾼들이라고 알지? 그러면 짐을 메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짐을 맨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 그림에는 사실상 저 제 생각에는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그지 장사꾼 같지가 않다, 그지? 네. 옛날에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등짐을 크게 맸단 말이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짐꾼. 가볍게.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짐을 업고 다니는 사람들. 저 뒤에 등에 맨 게 바로 지게라 부르거든. 들어봤냐? 네.
일단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 일단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평론가들은 일단 책을 많이 읽고 미술 역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그럼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 붙었을 때 그림의 가치가 배로 올라간대. 그럼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 저요? 기자. 아, 그래? 그럼 학생 기자로 먼저 활동하고 하면 좋겠다. 기장. 아, 기장. 아, 그것도 좋지. 좋아. 하여튼 고마워. 네. 이수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 딸기자 거로 유명한 이 그림 앞에 서 계시는데, 요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작가님에 대한 또 이해,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이라는 작가님이 딸기 그림 외에도 자두 그림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회가 이게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소장 작품들이 지금 의미를 순회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전시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딸기 작품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도가 높아요. 그래서 예, 딸기 같으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마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딸기 보면서 이제 그 딸기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그림풍을 뭐 극사실주의, 뭐 하이퍼리얼리즘 네. 그린다 그랬는데 그런 계통인가요? 네네, 극사실주의에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어느 정도 뭐 수련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게 있는가요? 아, 그거는 작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작품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제작 과정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정상 작가님은 딸기만 그리시는가요? 아니요, 자두 그림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자두의 그 하얀 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을 많이 잘하시는. 아, 네. 네. 또 딸기에 대한 이해를 좀 풍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요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 작품을 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부인을 미리 불러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든가 계속해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를 조성했다는 네. 그러고 나서 작품을 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잘못 알게 되는 건 모르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이 약 3년에 걸쳐서 네. 그림을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쉽게 그 파악하고 이해하는 바는 이 미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스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분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사전 정지자로 오랫동안 이 부인에게 공을 들였다든가 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걸 보면 이 그림은 보면 볼수록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 그런데 그런 기분이 네. 있을지 몰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 자체를 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보험에 들고 해도 혹시라도 그 원본 그림이 손상당할까 하는 그렇네요. 그런 우려에서 그런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림만 잘 그려서는 작품이 나올 수 없겠는데요? 아, 예. 그 사전에 밑작업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의 표정 하나도 정말 그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네. 정말 진실로 웃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좀 그 이중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미소인지 우리는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림 만약에 심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거는
그 김도영 본부장 말씀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때문에 좀 더 나은 예술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이 시청에 좋은 그림들 많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나라 예술가들, 화가들도 이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런 그 위대한 화가의 어떤 작품에 대한 그 열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